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관문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관문은 세례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마치 어린 아기가 어미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바로 서는 것,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되는 행위가 이 세례인 겁니다. 그런데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대부분 죄 씻김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나의 모든 세례받기 이전의 모든 죄가 세례를 통하여 온전히 씻김 받았다.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는 원죄와 또한 내가 그동안 세례받기 이전까지 저질렀던 자범죄는 세례를 통하여 온전히 씻김 받았다라는 대선언입니다. 그와 더불어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세례라 해서 머리에다가 물을 그냥 몇 방울 흘리는 것으로 대신하지만 이 세례는 본래 침례였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자기 몸을 다 물속에 잠그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물속에 잠궈서 나는 이제 죽었다, 물속에 수장되어졌다라는 그 행위가 침례 곧 세례인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보니까 요단강은 정말 그 짭짤한 맛도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그것은 사해바다와 가까운 곳이라 염도도 있고요. 또 그 물이 그 한국의 그 시냇물처럼 맑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입니다. 그 이렇게 계단으로 물 속에 내려가도록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한 계단만 이렇게 내려가서 봐도 내 발등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진한 흙탕물이, 그 흙탕물에 예수님께서 몸을 담그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더럽고 더러운 그 물 가운데 완전히 나는 죽었다라는 그런 선언이 이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곧 그렇게 세상의 것에 의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가 바로 세례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세례받음으로 인하여 세상 것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특징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꼬집어도 아프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려도 아프다 하지 않습니다. 왜 때려? 이런 말 하지도 못합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 염할 때 보면 이제 그 유족들이 다 그 염을 참관하지 않습니까? 그 참관하고 이제 염 기도를 드릴 때 보면 그 유독 그 유난을 떠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뭐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성통곡하고 심지어 막 이 염을 다 해놓은 얼굴에 볼을 비비고 뭐 뽀뽀하고 뭐 막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그 장의사는 이제 그것들 관뚜껑을 덮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 울고 불고 나중에는 결국 제가 뛰어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불고 죽은 자를 가지고 뭐 그때서야 막 그냥 뭐 잘못했다 뭐했다 막 하는 그런 자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되게 불효자들이에요. 그 고인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았던 그 불효자가 그렇게 웁니다. 그렇게. 오히려 효자들은요, 담담하게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은 다음엔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봐야 그 죽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자에게 붙들고 흔들어 깨운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도요, 그에 대하여 기뻐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결코 세상의 것에 대하여 그 어떤 것일지라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존재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냐면요, 죽어야만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여야만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곧 죄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자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에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만 반응하는 존재가 바로 세상 것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사라져버리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처받았다라는 말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떠나갑니다. 왜 상처받았단 말이 떠나갑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상처를 받아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때려도 그것 때문에 신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원통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그를 더 불쌍히 곧 나를 공격하고 나를 상처 주는 이를 더 불쌍히 여겨 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보듬는 자, 사랑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원통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여 상처를 줍니까? 그에 대해 반응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상처 주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남을 상처 주는 사람들,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 그것을 막 소문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즐겨하는 사람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그처럼 비방하고 다니면 거기 못 견뎌합니다. 막 쫓아가서 막 뭔가 해코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죽지 않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의 순종, 세상 규례에 의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게 세상에 주는 자극들, 그런 것들을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아예 접근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들 아예 거기에 뭐 이 매몰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사람은 견물생심입니다. 무엇인가를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내 욕심의 욕구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유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쇼핑하는 쇼핑센터에 가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남자들은 내가 오늘 뭐 사야지 그러면 그 목록을 보고 그 물건 있는 데만 보고 직진해 갑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탁 취해서 카트에 싣고 나와서 계산하고 가는 게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비누 하나 사러 왔는데 가보면 뭐 여기에 좋은 옷이 있네, 뭐가 있네, 뭐 다 쳐다보고, 그러면서 뭐 생겨요? 처음에는 비누만 사러 왔다가 뭐 와서 수건도 사고 뭐 이것저것 다 챙겨오는 게 사람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붙잡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것입니다.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게 그 가로에 들어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본문에는 그 21절과 22절 그 중간까지 가로에 들어있는 말씀은 어떤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본문에는 삭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꼭 말을 가로에 들어있는 말을 쏙 빼고 읽어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바울이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세상 것을 붙잡지도 만지지도 맛보지도 말라, 그런 것들은 다 한때 쓰고는 없어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온 세상에 인류 역사 이후로 가장 귀한 보물로 취급받는 것이 금입니다. 왜 그 금이 그렇게 보물로 취급받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고분을 발굴하면 그 시체의 부장품들 가운데 수천 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건 금이에요. 금조각. 그가 썼던 칼이나 뭐 의장, 의복들은 다 사가지고 심지어 쇠로 만든 강철검도 다 녹슬어 없어지고 말지만 이 금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것이 그게 금의 특징인 것이죠.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이 곧 우리가 진정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써서 없어지는 것, 또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각인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진정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이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말씀을 지금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규례들은 자의적 숭배, 이 말이 뭐냐면 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몸을 괴롭히는 등 스스로 지어낸, 자기가 지어낸 방법으로 이 고행의 길을 갔던 것이, 고행의 삶을 산 것입니다. 나는 이처럼 고행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나의 죄된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이 고행의 대가로 거룩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이 고행으로 나 자신을 이 그 학대해서 그 고행의 길을 통해서, 고행의 수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탄에 가면 거기는 불교 국가지요. 그 라마교를 숭배하는 곳인데 그 라마교의 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특히 고행하는 승려들이 득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절에 가는데 기어간다고 합니다. 그 부탄은 거기 히말라야 산맥 그 고산지대에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 뾰족뾰족한 그런 돌들이 날카롭게 서 있는 곳을 기어가는 거예요. 온 몸이 다 해지고 찢어지고 그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만 득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의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내 노력으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자의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나를 학대함으로 고행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그만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지 깊게 묵상하시고, 내가 죽지 못하여 아직도 세상 것에 반응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한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세상의 규례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오직 주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싸우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